안녕하세요, 매너아섭입니다. 연인 15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화에서 각화는 더 이상 장현과 길채의 사랑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현은 각화가 길채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하자 각화의 목을 쥐며 길채를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장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화는 본인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두 사람의 사랑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요. 각화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길채를 조선으로 보내라고 말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장현은 뛰어난 계책을 만들어내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장현과 길채가 각화에게 벗어나는 제일 가능성 있는 방법은 홍타이지 죽음 이후 도르곤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15화에서 장현은 길채와 더 있고 싶어서 아픈 척 연기를 합니다. 그 연기가 꽤 효과가 있었죠. 덕분에 구자미도 종종이야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장현은 이렇게 간단한 연극으로 상황을 좋게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장현과 같이 있던 조선인들은 언제 집에 가냐며 불만을 터뜨리죠. 이에 양천이 그들에게 못 받을 수도 있는 차용증까지 써주며 선의를 베풀었는데요. 장현과 양천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을 억울하게 잡혀왔던 조선인들을 구하려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속환해주지 않는 포로들,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려서 속환증을 받을 수 없는 포로들은 조선에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또다시 잡혀올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양천은 그런 자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조선에 몰래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인들이나 노인들은 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양천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장현은 길채를 보내는 문제도 있는 상황인데 같이 있는 포로들까지 해결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장현은 결국 커다란 연극을 준비합니다. 각화가 언제나 주변에서 장현과 길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기에 길채가 조선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6화 예고를 보면 길채와 종종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모습입니다. 조선으로 속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길채 뒤에 호위무사들도 있는데 여기서 길채가 아무 계획 없이 조선으로 가다가 도망친다면 개연성에 맞지 않는 것이겠죠. 결국 모두 계획되어 있는 시나리오대로 길채는 안전하게 도망칠 것입니다. 바로 장현이 길채가 속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연극을 준비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아까 양천이 말했던 조선으로 가기 힘든 사람들까지 같이 보내는 것이죠. 길채와 종종이는 가는 척하며 다시 장현에게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화에게 길채는 잠시 동안 없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걸리며 살짝 위기를 맞겠지만 그때 각화는 홍타이지가 죽고 도르곤에게 완전히 밀리며 모든 권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장현은 도르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에 더 이상 각화는 장현과 길채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똑똑하고 대담한 장현과 길채가 계획을 잘 세우고 같이 역경을 이겨나가며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